하루 확진자 10만 명. 미국은 이제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세상이라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남아도라 큰 걱정인 우리와 달리 국민의 한 절반쯤,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어명에 따라 때때로 마스크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부족도 감당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인데요. 여기에 선거에 이겨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자와 애초부터 선거에서의 승리가 아닌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악용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하려고 도모한 자, 이것이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자칭 타칭하는 미국 대선판의 참상인데요. 이게 과연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긴 한가라는 혼란과 함께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지 못하는 미국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는 비난과 조롱으로 미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의 가장 큰 축은 미국이기에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이 대혼란은 우리에게 전혀 이롭지 않은 상황이란 것에 대해,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민낯이 드러나버린 그들의 실상에 대해 우리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인데요. 지금 미국은 세기말을 주제로 하는 헐리우드 영화의 시나리오에서 볼 법한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그 예시들을 소개해드리자면, 미국의 언론 복스는 현재 미국에서는 긴급 생존 키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폭력 사태를 대비하여, 그리고 내전에 대비하여 총기 구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도하고 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선거 후 폭력 사태를 두려워하는 소매업체들이 모두 바리케이트를 치고 문과 쇼윈도를 봉쇄하는 실태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사태를 상정하여 경찰 당국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2m 높이의 바리케이트를 백악관 주변에 설치했으며, 실제로 백악관 근처에서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경찰을 따돌리고 투표 개수 센터에 침입하였으며 투표 카운팅을 멈추라고 외쳤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에서 최소 8명이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었는데, 현재 시애틀과 포틀랜드에서 수백 명이 선거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 시위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거 행정이 얼마나 한인지도 여실히 드러나버린 상황이죠. 메트로에 따르면 바이든을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는 법원으로 향한다는 입장이고, 재검표 주장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우편 투표에 대한 항의가 들끓고 있다는데요. 이런 와중에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도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프린터에 잉크가 부족해 투표 집계에 지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는 투표센터의 수도관이 파열되는 기괴한 일이 벌어져 투표 집계가 지연되었다는 것인데요. 헐리우드의 미국 민족주의적 히어로 영화들 속에서는 우주의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유독 성조기만 펄럭거리고, 미국의 최첨단 기술은 항상 외계인들의 침략을 모조리 막아낼 정도로 미국은 완벽한 국가인데, 현실은 잉크가 부족해서 투표 집계가 안 되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알려진 소식은 아니지만 미국의 행정 기반이 위기 대처에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알려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팬데믹 초창기에 트럼프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긴급히 재난지원금을 뿌렸는데, 그것이 최근 몇 달 동안 난데없이 수백 명의 오스트리아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미국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재난지원금 수표가 입금이 되는 놀라운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또한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사는 73세의 한 연금 수급자는 처음 미국에서 이런 수표가 날아왔을 때는 정교한 사기 수법의 일부라고 믿어 은행을 방문해 진짜인지 알아보았는데, 결국 3일 후에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와 그의 아내는 미국 거주자도 아니고 시민권도 없지만 무려 $1,200를 받았는데, 1960년대에 잠깐 미국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미국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수표를 얼마나 현금화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죠. 미국에 아주 잠깐이라도 머물렀거나 미국 기업의 고용이 되어 잠시 일한 적이 있는 자들에게까지 위대한 트럼프 왕께서는 자비를 베푼 것이거나, 그런 아름다운 경우가 아니라면 재선의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고 다그치는 바람에 미국의 졸속 행정이 이런 기가 막힌 해프닝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의 돈도 아쉬울 판에 이런 행정의 열악함으로 의도치 않게 외국인들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
아, 내가 이러려고 미국 시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국의 디 애틀랜틱은 이런 미국을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고장났다고 이야기하는 기사는 미국인들은 오늘날 훨씬 더 불안정한 현실에 눈을 떴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의 선거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위기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20년 동안 테스트를 해왔음에도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미국의 세계 리더십에 대한 피해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현재 미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칼럼은 어젯밤에 패배자가 있었다. 그것은 미국이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추악한 연설은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말해주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 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패배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해외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해하듯이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 세계가 이를 어찌 보고 있는지 미국인들도 매우 궁금한 모양입니다. 워싱턴포스트, NPR, 타임즈까지 나서서 현재의 미국의 상황에 대한 해외 반응들을 모아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의 상징인 투표에서 트럼프가 투표 집계 중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영국의 정부와 시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다면서 영국의 가디언은 미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졌고 프랑스의 르몽드는 트럼프는 이미 폭발적인 상황에다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 분열되고 있다 라고 논평했으며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군중들이 카페에 모여 빨간색 파란색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 지도를 마치 월드컵 결승전인 것처럼 관전하고 있다 전하면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평도 미국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호주 시드니의 싱크탱크인 로위 인스티튜트의 마이클 풀릴러브는 지금 미국의 상황에 대해 미국에 있어 최악의 결과이며 이미 팬데믹으로 심각한 미국이 이제는 방향감각마저 없어 보인다 라고 하였고 남아프리카의 재무리스크 분석가인 제임스 번스타인은 대선에서 누가 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은 이미 매우 분열되어 있다 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분석가인 페미 파웨힌미는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런 대본을 쓸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순수한 오락이다 라고 논평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의 리더들 중 하나인 셰우 산이 상원의원이 남긴 말은 거의 촌철살인급인데요. 그는 미국의 불확실성은 마치 아프리카를 연상시킨다 라면서 아프리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곤 했지만 미국은 이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한편 타임즈는 세계 각국 정부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내정 간섭에 대한 언급은 삼가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공개적인 언급은 삼가하고 있으며 이란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이란의 정책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논평을 거부하였다고 하며 독일의 국방장관 아네그레트 크램프 카렌바우어는 독일 GDF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매우 폭발적 상황이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의 헌법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였고 EU에서도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의 극우 지도자들의 경우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투테르테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미국과의 협력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일본의 경우 바이든의 승리를 바라는 것이 확실하지만 티를 안 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큰 고생을 했다는 내부의 평가와 더불어 스가가 바이든과 친분이 있다는 점, 아울러 미국 민주당에는 친일 성향의 관리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 등에서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만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산케이에 따르면 스가는 안 해도 될 말을 참 쓸데없이 해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스가는 현재 미국에 대해 일본과 비교하면 역사적으로 여러 민족의 사람이 모여 국가를 건설한 것이 미국이기에 이번 선거로 인한 분열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니칸 겐다이는 어느 쪽이 이기든지 간에 일본은 아첨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트럼프와 같은 무리한 요구가 없는 바이든이라고 해서 일본에게 희소식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바이든 역시 다방면에 걸쳐 일본을 압박할 것이고 스가는 트럼프 재선의 경우 축하 인사를 위해 방미를 서두르고 바이든의 승리 시에는 방미를 연기하는 아첨 외교를 할 것이
틀림없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내정 간섭이라는 말로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고 이미 전해드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조롱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린 폴리시가 중국은 미국 선거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는데 미국은 현재 쇠퇴하고 있다는 시선을 가진 중국의 지도자들이나 중국인들에게 대선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분석한 포린 폴리시의 이 기사 내용을 그들도 본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정말로 기고만장해진 것인지 중국은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즈를 통해 미국의 심각한 분열은 민주적 가치에 모순된다면서 민주주의 진영의 비합리적인 상황에 대해 실컷 조롱을 퍼붓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니케이 아시아가 중국인들의 생각을 인터뷰하여 전하고 있는 기사를 보면 중국인들은 트럼프의 자국에 대한 공격에 분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트럼프가 재선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참 미국 입장에서는 굴욕적인데요. 트럼프가 재선하면 미국에 나가 있는 귀한 중국 인재들이 중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트럼프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환상을 깨뜨려 주어서 고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이 돼도 상관없다는 여유도 부리는 중국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든은 국제연합을 더 강조할 것이기에 트럼프처럼 중국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 로이터가 지적한 것처럼 빠른 축하 인사나 외교적인 대응은 삼가해야 할 것임은 당연한 것이고 모두 미국 대선 결과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의 선거는 그 자체로 한국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곧바로 재선에 성공했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들이 이제부터 벌어지게 될 것인데요. 트럼프의 소송이 승리하여 재선 확정이 된다고 해도 지금부터 미국 대통령의 공식적인 취임일인 2021년 1월 20일 전까지 대북 문제의 진척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고 한미 관계 역시 그 상황은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바이든이 승리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지금까지의 트럼프로부터 시작되었던 탑다운 방식의 협상이 아니라 실무자들부터 시작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것인데 이를 북한이 다소곳하게 지켜볼 리도 없을 것이고 한미 간의 협의도 어려워질 것이 뻔하며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캠프 내에는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수많은 매파 집단이 존재하고 그들은 일본에게 유리한 아시아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바이든과 협의한 내용을 미 상원에서 뒤집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어 바이든에게는 치명적인 것인데요. 미 주류 언론의 분석과는 다르게 하원에서도 추가로 몇 석을 잃은 미국 민주당은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 문제에 있어 바이든이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을 시키려 해도 공화당의 반대라는 장벽에 가로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미국 민주당을 설득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분열 혹은 위기는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팩트인데요. 그렇지만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듯 미국 아니면 까무러치는 세상은 이미 저물었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을 배려하되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좀 더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